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의 톡쇼 최파타 초대석. 오늘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피가 끓는 K뮤지컬 영웅의 주역들과 함께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중근 그 자체인 배우 정성화, 발성, 발음, 연기까지 묵직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배우 양준모, 젊은 피 넘치는 에너지로 무대를 압도하는 배우 민우혁, 제 안중근 역할의 새 배우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네. 영광입니다. 아, 네, 이 세 분을 이렇게 네네. 한 자리에서 보게 되다니. 저희가 네. 그 어디 홍보를 하거나 네. 뭐 이렇게 어디 활동을 할 때 셋이 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오늘 좀 그 저희한테도 좀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이제 특별하게 세 분을 모셔서. 저희도 이렇게 2부부터 이렇게 네. 스튜디오를 옮겨서 게스트를 초대한 건 처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도 좀 많이 했어요. 아, 예. 여러분 너무 기대하셔도 좋고요. 진짜 이 세 분을 한 시간으로는 도저히 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2부 까지 네. 네, 지금 이제 앞당겼는데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스튜디오가 좀 다르네. 라이브 스튜디오로 또 저희가 예 스튜디오를 옮겼습니다. 네. 아, 우리 민우혁 씨는 작년에 네, 그렇죠. 정성화 씨는 재작년에 그거보다 조금 네.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때 이지훈 씨랑 같이 나왔었는데. 아 예, 예. 그렇구나.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비틀주스로 나왔었군요. 비틀주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준모 씨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그쵸? 오랜만에 예, 왔습니다. 6년 만이라고. 네. 근데 뭐 다 그렇지만 다 그대로신 것 같고 더 빛이 나고 예. 아, 고맙습니다. 반짝반짝. 예, 예. 누나도 그래요. 예, 아, 좀 이렇게 네.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아이고. 계세요. 네, 아니 세 분 다 오늘 얼굴이 더 빛이 나세요. 라이트 네. 조명 밑에 계셔서 그런가? 오늘 네. 아침 일찍부터 그 메이크업 샵에 가서 예, 예. 예, 메이크업을 잘 아, 받고 왔어요. 정말. 예. 오늘 화장도 잘 먹더라고요. 예, 예, 예. 정성화 씨는 뭐 그 영웅 영화 찍으실 때 아, 네, 예. 네. 워낙 이제 다이어트 많이 하셨다고 막 기사 네. 많이 봤는데. 네, 지금은 많이 예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뭐 촬영할 때 얼른 뭐 하는 거죠 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프로젝트 다이어트라고. 네. 맞아요. 김성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너무 기대되는 보라 화면이 보기만 해도 웅장합니다. 시작 전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맞아요. 지금 네. 이제 그야말로 로얄석 앞열 1열에 앉아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네. 자, 그럼 오랜만에 만나는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인사해 주실까요? 저 네. 우혁 씨도. 예, 예. 네,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우. 저는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역할을 맡은 민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영웅에서 역시 안중근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정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양준모입니다. 오늘 뜻깊은 날 저희 세 명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0님이 와, 역시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은 배우님들이 오시니까 카리스마와 포스가 장난 아니네요. 세 분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뭐 네. 이미 많이 알고 계셨지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서로의 첫인상들. 일단 뭐 양준모 씨는 그 제가 그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네. 만났는데 그때도 양준모 씨는 저보다 조금 어리거든요. 조금 예. 더. 예. 근데 그때는 조금 이제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예. 아우라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존댓말을 썼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 거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말을 하면 할수록 좀 귀여운 면이 예. 있어요. 맞아요. 싹 웃으면 네. 되게 또 반전에 예. 귀여미가 앳땜도 예.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딱 입 다물고 있으면 네. 굉장히 예, 범접할 수가 좀, 없죠. 예, 예. 예. 근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예. 그리고 귀엽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좀 이제 만만해졌죠. 예, 예. 그렇군요. 또 예. 제가 그 대극장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했을 때 네. 선배님들을 만났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근데 이미 워낙에 뮤지컬 쪽으로는 네. 워낙에 대선배님들이셔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고 거리감도 많이 느껴졌었고 그때 또 두 분이 장발장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늘 어렵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같이 작품도 네. 하면서 지금 또 선배님들이랑 같이 근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서화 씨가 좀 친절한 편이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죠. 막 군기 잡고 이런 스타일 아니죠? 아니죠. 예. 그 민우 역시는 한 번도 저희에게 거리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근데 민우 역시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런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반대로 민우 역시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 레미 할 때 이제 처음 봤고 그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앙졸라스라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어 진짜 오, 이 친구는 근데 오, 원래 운동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그때도 예. 운동도 하고 그랬다고 들어서 정말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부러운 이런 비주얼과 이런 그 이게 있어서 공연하는 내내 그냥 소리 듣는 것도 즐거웠고 함께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아 오늘 형님 목소리가 특히 되게 달달하네 하시네요. 예. 되게 달달하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저음이 잘 붙네요. 어떠셨어요, 정서아 씨는? 이게 민우 역시는요.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구. 지금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피지컬을 갖고 있어요. 네. 제가 그때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 네. 할 때 그때 한 편으로 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그 영화 이름이 스플릿이라고 제 볼링 영화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볼링 선생님이 되셨어요. 오. 그래서 같이 이제 작품을 하면서 볼링까지 가르쳐줬어요. 아이고, 대단하다. 저한테는 뭐 네. 오히려 제가 어려웠죠. 네. 아니 근데 왜 여자들은 이제 어떤 공간에 예쁜 미인이 확 들어오면. 네. 그 뭐랄 것도 없이 온도가 확 낮아지면서 서로 겪는 줄로 보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뭔가 적대시하고 그렇죠. 예. 남자들도 그렇습니까? 갑자기 미남이 확 들어오면 확 온도가 낮아져요? 예,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 예, 예, 예. 남자들도 근데 그래요? 민우 역시는 또 안 그랬어요. 저 들어오자마자 어, 형! 아, 형! 아,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제가 그랬어요? 예, 우리는 어, 좀 불편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아, 조금 근데 이렇게. 이제 되게 저희가 이렇게 대학이도 너무 편하게 해주고 예, 맞아요. 자기가 워낙 맞아요. 밝기 때문에 예, 예. 항상 같이 있으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고마웠죠. 이렇게 잘생긴 친구가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깍듯하게 하는데 예, 예. 또 이제 젊은 피 젊은 피잖아요. 네. 사실 두 살 차이가 맞아요. 예. 저랑 차 나이가 예,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젊은 피란 말이 좀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 민우혁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안중근 네. 역할을 했죠. 맞습니다. 예, 예. 제가 형님들이 하시는 그 안중근을 다 봤어요. 다 보면서 늘 부러웠고 아 나도 언젠가 저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영광스럽게도 우리 형님들과 같이 또 같은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 네. 특히나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던 게 지금까지 초연부터 쭉 안중근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제가 투입이 됐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연습 과정에서 형들을 정말 유심히 관찰하면서 많이 정말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2009년에 맞아요. 2009년 말에 처음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뮤지컬입니다. 네네. 네. 지금 한 14년 정도 됐죠. 시즌으로는 한 미국 공연까지 합쳐서 9 네. 시즌 정도. 아우. 네. 그래도 매번 무대 올라갈 때 긴장이 되죠. 네, 그럼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모습으로 이제 무대 위에 서는 거니까 한 번도 만만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너무나 이제 안중근 하면 이제 일단 정성화 씨니까. 아이고 양준모 씨도 있죠. 아니 뭐 예, 예, 이렇게 양준모 씨로 하니까 예. 너무 이제는 뭐 진짜 너무나 자기가 이제 안중근 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게 그럴 수 있는데 네, 여전히 네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그 어떤 힘이랄까 네, 이런 게 있어서 맞아요. 그런지 감히 내가 안중근 의사다라고 느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고, 네네네네. 예. 다만 이제 매번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 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무대 위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14년을. 맞아요. 지금도 정말. 엄청 떨려요. 제가 본 건 거의 초반이었나. 그렇죠. 옛날에 예, 예. 그 저기 서울에서 보셨죠. 예, 예, 네네네. 예. 예. 맞아요. 거의 초반이었었어요. 맞아요. 김영철 씨가 네. 또 얼마나 지 친구라고 엄청 자랑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예, 예.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 만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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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명 다 보니까 또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예.
참 좋은 친구예요. 네. 이지연 씨가 네, 오늘이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잖아요. 이런 의미의 의미 깊은 날에 딱 맞춰 제파타에 나오시고 라이브도 준비해 주시고 정말 멋진 배우들입니다. 네, 그렇죠. 하셨습니다.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 맞습니다. 이제 순국일은 3월 26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SNS에 서경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예, 예. 네네. 그분하고 같이 이제 캠페인 하나를 오늘 올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리를 해주셔서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한데 2월 14일 이제 보통 이제 발렌타인데이로 알고 계시는데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것도 역시 기억을 네.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알게 되고 네. 또 오늘 그래서 최파타에서 정말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예, 2부, 3부, 4부 이제 이 세 분의 라이브도 이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 초연으로 시작해서 지금 14년간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은 뮤지컬 영웅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배우의 열연도 있을 거고 그죠? 그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영웅이라는 뮤지컬이 어떤 한국 창작 뮤지컬의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공연은 안 보셔도 이 작품은 다 들어보신 예, 듯한 한 번쯤은. 그래서 그런 작품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 제가 사실 이 역할을 할 때는 30살 그러니까 29 넘어가는 그때 처음 했는데 그때가 예, 안중근 의사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신 나이랑 똑같았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친구를 연기를 하는 거였죠. 근데 그런 경험은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예,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고 아무래도 정말 음악과 네. 그리고 또 멋진 우리 군무들과 그리고 무대도 뭐 엄청 화려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뮤지컬은 이제 무대가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옛날에 봤을 때도 뭐 그 기차가 지나가는 속도감이라든지 네네네. 뭐 그런 게 아직도 안 잊혀질 정도로 엄청 무대가 화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더 하겠죠. 네, 공연에는 항상 그렇게 대극장 공연에는 그렇게 큰 그 대도구가 하나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미스 사이공에는 헬리콥터가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레미제라블에서는 이제 그 바리케이트가 되고, 영웅에서는 기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차를 어떻게 그 실감나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우리 그 대표님 제작 대표님께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잘 표현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가슴이 좀 웅장해지고 뭐 그런 이제 사운드 네. 막 거기다가 그 조명에다가 배우들의 열연이 정말 뭉클뭉클하고 맞습니다. 막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신 버전은 더 많은 게 좀 업데이트가 됐겠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맨 처음에 우리가 공연했을 때보다 이제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그 무대가 장치가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요즘 시대에 맞게 이렇게 좀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좀 어색했던 부분의 대사라든지 네, 이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고치고 있습니다. 좋아 1002님이 민우혁 배우님은 이번에 영웅이 처음인데 안중근 역할은 넘버도 어렵고 분량도 많아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하셨는데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 민우혁 씨의 라이브 한 곡을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눌게요. 영웅이라는 넘버를 준비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영웅은요 그 함께 그 했던 그 동지들이 원치 않게 이렇게 한 명씩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이게 살해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안중근이 지켜보면서 과연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지는 그런 넘버입니다. 네. 자, 박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운 앞날 용기를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씨의 영웅 라이브를 듣고 왔는데 신호정 씨가 네. 아 미쳤다 진짜 간주부터 가슴 웅장해진다고요 어. 아, 목소리 자체가 영웅감일세 어. 예, 박유아 씨가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긴 한가 봐요 노래 들으니 가슴이 울컥합니다 꼭 공연 보러 가겠습니다 노래 정말 잘 부르시네요 이현진 씨 네, 이태영 씨가 어머니 어머니 할 때 눈물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니 근데 우리 민우혁 씨 그 지금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무대에서는 좀 손도 뻗고 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눈물도 굉장히 많이 예, 흘리고요. 예. 와, 근데 제가 정말 라디오 출연 많이 하면서 네. 라이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하려니까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 긴장이 돼요? 그래서 손을 한번 못 뻗으셨구나. 너무. 나는 지금 한번 이렇게. 이렇게 손을 탁 올릴 수도 있는데 약간 지금 예. 오디션 보는 느낌이었어요. 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안중근 두 명 앞에서 맞아요. 에이, 이렇게 모발을 하고 아니 진짜로 이렇게 잘해놓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따가 노래 불러야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예. 첫 타자가 이렇게 잘해버리면 지금 미동도 안 하고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예. 그래서 꼭 물어본 거야. 긴장되셨어. 너무 긴장했어요. 너무 잘했어. 와 진짜 네. 다 가셨네 우리 민혁 씨는. 아 아닙니다.
선유민 씨가 네, 민우혁 네, 민우혁 배우님 노래 끝나자마자 옆 두 배우분이 흐뭇하게 바라보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라디오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걱정했어요. 네. 아, 내 순서가 뭐 어떡하나. 네. 자, 와, 정말. 근데 사실 그 이 시간에 네. 이렇게 라이브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뭐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특히나 이제 마지막 음이 좀 고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마 지금 굉장히 속 시원할 거예요. 네. 아니 아까 이제 아까 우리 질문에 어느 정도 연습하셨어요? 어느 정도 연습하고 투입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때 굉장히 스케줄이 바쁜 스케줄이었어요. 예. 그래서 연습실에서 참여를 많이 못했는데 선배님들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따로 연습을 하러 온 날에 두 분 다 오셔가지고 특히 오, 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조금 이렇게 그 대본을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욕심에 앞서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또 성화영이랑 주모영이 많이 이렇게 좀 커팅도 시켜주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이번 네. 연습 과정이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 그런 게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심성이 못 되거나 이러면 안중근사 역할을 맡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잠시 후 3부에서도 뮤지컬 영웅의 새 배우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 씨와 함께합니다. 궁금한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된 문자 중에 추첨 통해서 영웅 뮤지컬 티켓도 드릴게요. 자 보실 수 있어요? 최정의 파워타임 3부 시작했고요. 애국심이 들끓는 뮤지컬 영웅의 새 배우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날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자, 강상희 님이 네. K 뮤지컬 대표 배우 세 분을 보라로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이브를 공짜로 들으니 너무 죄송하네요. 입금 계좌 없네요. 없나요? 네. 네. 정말 적으세요. 7 하나. 근데 진짜 세 분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니 아까 이제 뭐 2부에서 민우혁 씨가 라이브를 불러주셨지만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막 그 네. 사운드도 그렇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눈을 안 뜨면 제가 좀 울컥해서 네. 뭐가 좀 이렇게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눈을 뜨고 또 다른 것도 쳐다보고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집중했으면 뭐 진짜 뜨거운 피가 이 근데 이렇게 안중근 세 명이 나와서 라이브를 하니까 네. 이제 이 친구 하는 안중근은 또 저렇구나 라고 네, 그렇죠, 또 그렇죠. 새롭게 보고 배우는 그러니까 것도 있어요. 한 자리에서 네. 볼 수 있다니 네, 예. 저희도 참 좋습니다. 네네. 자 이혜선 씨가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 아이 역사 덕후인데 지금 보라 보면서 두 손 꼭 모으고 있어요. 정말 간절히 보고 있네요. 아이랑 얼마 전에 영웅 영화도 두 번이나 보고 왔어요. 아이가 정성화 배우님께 뮤지컬이랑 영화랑 연기 중에 뭐가 더 어려운지 궁금하다고 질문해달래요. 예. 우리 아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뮤지컬도 어렵고 영화도 어렵단다. 아우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세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뮤지컬은 정말 이 한 공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심어줘야 되니까 소리도 크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표정도 크게 지어야 하고 그리고 에너지도 굉장히 세게 내야 하고 그쵸. 이런 게 있고 영화는 아주 그 정말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연기를 하면서 세세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쉽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점을 네. 너무 쉽게 잘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화에서 뮤지컬 연기한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면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을 잘 잡으면 노래가 무너져요. 그러네요. 네, 그 중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르는 이따가 양준모 씨도 부르게 되시겠지만 장부가라는 그 노래는 40번을 불렀어요. 테이크를 40번. 예.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와 그게 그 한 곡 부를 때 그 감정을 온전히 싣기도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테이크를 가면서 40번이나 그건 40번뿐만 아니라 영웅이나 기도나 다 몇십 번 이상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 한 15번 이상.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그 얘기 듣고 딱 영화를 봤는데 와 저거 안 쓰러져요? 그렇게 40번 정도
스펙으로 가면. 아, 무대 위에서는요. 무대에서는 쓰러지면 대형 사고잖아요. 예. 근데 영화에서는 쓰러지면 쉬었다 그러니까 하면 그러니까 쉬었다 가셨구나. 그리고 그때 다이어트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세 달 만에 몸무게 14kg 감량했어요. 세 달보다 조금 더 걸린 것 같긴 한데요. 제가 14kg.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캐스팅 제의 받았을 때가 86kg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촬영할 때 되니까 72kg이더라고요. 아 그게 정말 그 다이어트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그때, 하는 도중에 제가 그때 성화 형 다이어트 한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행사장이었는데. 아니 저도 기사를 좀 본 것 같은데 얼굴이 네. 뭐 반쪽이 된 거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는 너 요즘 어디 아프냐? 어, 그러니까 뭐 이런 어른들이 볼 때 아이고 얼굴 상했어. 막 네네네. 얼굴 못 쓰게 됐어. 막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네. 또 갑자기 살 빼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와 너 보기 좋다 이런 얘기보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야 너 늙어 보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14kg 감량하신 이유가? 근데 그 안중근 예. 의사 그러니까 감독님이 요구하셨나요? 네네. 지금 모습도 괜찮은데 그때 그랬어요. 이제 그 지금 모습은 괜찮지만 화면에 그렇게 그 큰 화면에 네 모습이 담기면 어,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이제 생활하시는 안중근처럼 보인다. 아, 그러지 말고 네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안중근이다라는 모습까지 좀 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목표한 게 70kg이었었어요. 예, 예. 근데 2kg은 조금 이제 애교로 놔두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촬영을 시작했죠. 네. 그럼 이제 촬영 딱 끝나고 다시 이제 네 그래서 뭐. 촬영 끝나고 이제 고삐가 완전히 풀렸죠. 풀려야죠. 예. 뭐 그래서 어떻게 예.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막 그 야식도 먹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더라고요. 그치 한번 입이 터지면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연하는 사람들은 공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자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좀 마음도 허하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예, 쓰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배고프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14kg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최민혁 씨가 우리 아이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역사 시간에 정성화 님의 뮤지컬 넘버를 들으면서 수업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정성화 배우님 라이브가 너무 기대되네요. 네. 그 역사 시간에 그 누가 죄인인가를 이렇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학생들이 네.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옛날 공연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좀 관심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이게 지금 가면서 또 유튜브도 애들이 네. 많이 보고 이러면서 네. 더 학생들이나 어린 관객들이 무대에서 봐도 눈에 띄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렬에 앉아서 근데 그런 학생들이 보통 이제 뭐 집중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세 시간 공연하면서 예. 근데 움직이지도 않고 아~ 맞아요. 이렇게 딱 맞아요. 보고 있으면 저는 꼭 커튼콜 할 때 걔네들 한번 더 고맙다고 해주고 맞아요. 이게 너무 좀 고맙더라고요. 예. 진짜 감사하죠. 네. 자, 우리 최포타도 또 그런 청취자분들 많으세요. 네. 초등학생도 많고 자 그럼 여기서 고등학교 역사 시간마다 나오는 그 목소리 정성화 씨의 라이브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라는 곡을 예. 네, 지금 예. 안중근 의사가 이제 거사를 네. 치르기 전 이토 히로부미를 전역 저격하기 전에 한 여관에서 예. 앉아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거기서 이제 두려운 나의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는 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노래. 아니 근데 왜 민혁 씨가 지금 웃으셨어요? 아니 예. 침이 꿀꺽 그 네. 삼켜지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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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긴장되네. 자 그러면 할까요? 네. 예,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저 도마 안중근 두렵습니다. 이제 와서 바보처럼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주여 제가 여기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당신의 뜻 믿고 따라갑니다. 다가올 시련 당신 믿고 두려움도 다 떨쳐내리 떨리는 제 두 손을 천주여 부디 꼭 잡아주소서. 나 만약 성공한다면 주여 허락하소서. 그를 위해 평화 위해 기도할 짧은 순간을 허락하소서. 남겨진 불쌍한 나의 가족 가슴에 나를 묻을 어머니 그들 기억 속에서 부디 제가 잊혀지게 하소서. 나 십자가 여기 새기며 기도합니다. 천주여 마지막 순간 받아주소서. 안식을 주소서. 용기도 용서도 모두 다 주님 뜻을 따르리. 정성화 씨의 십자가 앞에서 라이브로 듣고 오신 지금 시각 1시 15분 되고 있네요. 양혜연 씨가 계좌번호 주세요 진짜. 진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네. 정말 이 시간에 라이브가 얼마나 부당합니까? 사실 목도 안 풀리고 어떤 분은 잠도 안 깰 시간인데. 네. 와. 계좌번호를 정말 드리고 예. 싶습니다. 김기영 씨가 전주부터 비장하고 나레이션에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김민서 씨가요. 영웅 최애 넘버를 웃으시다가 바로 감정을 잡고 부르시네요. 역시는 역시입니다. 그리고 상구 씨가 3월 28일 정성아님 영웅 예매했는데 또 이렇게 보내요. 하루의 루틴처럼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 장부가를 10번씩 들으신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매했습니다. 3월 28일. 네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예요. 지금 이 부른 이 노래가 네. 예,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좀 울컥 눈물도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뭐랄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좀 부를만한, 예, 부르는 맛이 있는 예,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 부르는 맛이. 예. 이현지 씨가. 네, 정성화 배우님과 양준모 배우님은 14년간 영웅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배우님들도 30대, 40대를 거쳤잖아요. 예전에 내가 맡은 안중근과 지금의 안중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있겠죠. 네,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네. 영웅을 안중근 역할을 하면서 그때 그냥 감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내 나이에 서른 내 나이에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냥 정말 영웅의 모습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100년 전에는 사실 그 사회적인 책임의 나이가 이제 한 10년을 앞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제 나이가 100년 전에 한 30대 사회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말로 표현은 잘 안 되지만 좀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연하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보다는 그냥 그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하고 고통스럽고 예. 많이 울고 고민을 했을까라는 게 그냥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점점점 느껴져서.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안중근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저도 그분도 이렇게 많이 고통스럽고 울고 그럼으로써 저런 일을 했구나라는 인간적인 모습을 좀 더 보여줌으로써 관객들도 아, 내, 나라를 위하는 일이 정말 저렇게 큰 일이 아니고 조그만 일부터 해도 정말 영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게 30대 때 이 공연을 할 때는 제가 30대 후반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힘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힘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또 안중근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이제 뭔가 이제 섬세하고 좀 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비범한 사람의 평범함을 좀 보여주고 그쵸.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연기나 노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두 분의 얘기가 너무 와닿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영웅 뭐 안중근 네. 뭔가 비범한 사람 하지만 너무 인간이잖아요. 정말 아이와 떨어지고 아, 맞아요. 정말 이제 정말 내가 죽을 수 있고 사실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약한 마음으로 기도를 맞아요. 하고 얼마나 네. 겁이 났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죠. 네. 심지어 그분은 뭐 정말 모르겠어요. 그 운동을 하시기 독립전쟁을 하시기 전에는 그냥 저희가 책으로 보면 그 시대에 정말 말 타고 다니시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동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또 그러니까. 가족을 버린 게 가장 크긴 하지만 네.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참 대단하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일을 앞두고 무슨 개인적인 그런 행복이나 그런 거를 다 포기한 거잖아요. 네.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때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잃은 젊은이들은 일찍 철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예.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네.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억지로 정말 네네. 철이 들 수뿐이 없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렇게 서브텍스트로 생각했던 그런 상상들을 영화에서 그래도 많이 보여주신 네. 것 같아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819님이 세 분을 다 좋아하지만 양준모 배우님이 부르는 장부가가 제 최애 넘버입니다. 아, 오늘 들을 수 있어요. 첫 파타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아, 들을 수 있어요. 들어야죠. 들어야죠. 작가님 예. 쓰신 거 아니죠? 이진희 씨가 아닙니다. 예. 제가 뮤덕이라 뮤지컬을 자주 보러 다니는데요. 뮤지컬 영웅은 한국인으로서의 애국심에 뜨거워지게 하는 유일한 작품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하는 뮤지컬입니다. 특히 장부가 때는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기립하고 싶어서 아. 저희가 사실 그 애국심에 관련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뜨거워지는 작품이긴 하지만 사실 뮤지컬적인 재미가 여러분께 없다면 아무래도 많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렇죠. 좋아하지 않으셨을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정말 맞아요. 14년을 네. 예. 저는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쇼적인 그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때는 느린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 여러분들이 감정이 이러니까 이 다음에는 좀 쉬는 의미에서 좀 아리랑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가벼운 걸 좀 한다든지 갑자기 확 올라가서 이런 고급스러운 어떤 구성이 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주인공이고 또 세 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얘기하지만 정말 힘든 거는 그 안무를 매일매일 쳐내는 맞아요, 우리 앙상블이거든요. 앙상블. 그 젊은 친구. 부상도 예.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아마 보시면 우와 이러시는데 예. 그거를 매일매일 주 여덟 번을 한다고 생각하면 예.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장부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들어갈게요. 양준모 씨가 부르는 장부가입니다.
맹세한 장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는데 왜 이리 두려울까 뛰는 내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운 마음마저 잊게 해준 고마운 이 햇살 따뜻한 이 바람 하늘에 맹세한 장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내 살갗을 파내듯 애는 이 고통 내 어머니 가슴을 헤집는 이 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오늘이 과거로 바뀌는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새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저, 이런 호사가 누나 예.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오 울컥하네. 드디어 결국 우셨네요. 자 양준모 씨의 장부가 라이브로 듣고 오셨는데 근데 이 네. 노래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러네. 어려워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곡을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할 때 할까 장부가를 할 때 그래도 우리 중에 힘이 제일 센. 그래서 제가 불렀군요. 양준모 씨가. 예, 예. 이정현 씨가. 예. 부산에 사는 고3 수험생인데 학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힐링으로 영웅을 보러 서울까지 혼자 달려갔습니다. 양준모 배우님의 무대가 너무 완벽했었어요. 아. 힘내서 수험생활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유, 사랑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8262님이 초콜릿 말고 뮤지컬 티켓 사야겠습니다 하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자 4부에서도 뮤지컬 영웅의 새 배우 라이브 이어집니다. 자 보실 수 있어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14년간 사랑받은 대표 창작 뮤지컬 영웅의 새 배우 정성화 씨, 양준모 씨, 민우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가깝게 세 분 보실 수 있어요. 와 무슨 과장도 아니고 호들갑도 아니고 와 정말 가슴이 벅차고 꼭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괜히 죄송해서 뭐 진짜 아까 계속 계좌번호 얘기했는데 뭐라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양준모 네. 씨의 장부가를 이렇게 듣는데 네. 그 화정 누님이 네. 눈물을 훔쳐보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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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뭐 민우혁 씨도 많이 우신다고 하던데요. 저 엄청 울죠. 예. 사실 제가 그 형님들 공연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울었었는데요.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그 영웅의 전체적인 내용과 안중근 선생님의 그 신념과 의지를 더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이게 그 감정이 막 소용돌이를 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헤드폰을 끼고 들으니까 막 더 이렇게 울림이 있고 가사 하나하나가 다 네. 들어오니까 그 하필이면 또 제가 오늘 예. 이따가 공연하러 가야 돼서 오늘 공연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예. 네. 아니 지금 3부 끝에서 우리 양준모 씨 라이브 장부가 듣고 왔는데 반응이 계속 쏟아지는데 좀 볼게요. 짧게라도 네. 임서영 씨가 오 마이 갓 너무 멋지잖아요. 소름 끼치네요. 너무 멋지잖아요. 네.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서미진 씨가 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최고십니다. 진짜 와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승민 씨 네 와 감동 울컥하네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이 저희가 특별한 공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예. 아 맞아요. 그래서 그날을 그 기약하며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일막 마지막 곡을. 그래서 커튼콜에도 그 음악을 부르는데 아, 저는 예. 평소에도 아, 이 노래를 좀 관객들이랑 같이 커튼콜 할 때 하면 좋겠다. 예. 근데 오늘 그렇게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날입니다. 아까 싱어롱. 네, 싱어롱. 예, 아, 사실 이제 이 작품을 예. 보신 분들이 그 14년 정도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분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를 매일 들으신 외우시구나. 분들이 네, 예. 노래를 외워서 오, 네, 공연장에 부르면...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야 저희가 이제 가사를 조금 나눠드리면 맨 마지막에 동해 다 끝나고. 그러니까 매회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저희가 오. 특별히 뭐 싱얼롱 데이라고 해서 예. 이제 그런 걸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는 와. 날입니다. 또 뭐 반응이 좋으면 또 모르죠. 예, 예. 아니, 저 벌써 지금 소름이 돋아요. 야, 네. 근데 상상만 해도 뭐 얘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하면 너무 그게 굉장히 느낌이... 울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무대 위에 있는 배우도 관객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사운드에 함께 부르게 되잖아요.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364님이 그냥 듣고만 있어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데요. 배우님들도 많이 우시나요? 네.
네.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접니다. 아 민호 씨, 그러니까 민호 씨도 많이 운다고. 네, 아까 얘기했는데 우영이는 저는 초연 때 이제 성화영 공을 봤어요. LG 옛날 LG에서 예, 예. 봤는데 어디 앉았는지까지 기억이 나요 제가.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1막 마지막 때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로비에 나왔더니 그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 대표님 이거 너무 슬프고 막 눈물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2막 때 이제 죽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근데 예. 진짜 2막 때는 주체할 수 없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이제 그 양준모 씨도 그렇고 이제 민우 역시도 그렇고 작품 자체에서 주는 그 집중력이 있어요. 예. 예 연기할 때. 근데 그 집중을 잘 못하면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감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들 눈에 그냥 눈물이 가득 고여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슬픔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네. 울컥울컥하는 느낌이에요. 네, 1막에서는 막 울분에 차서 부른 노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눈물. 그러니까 그런 감동으로 이제 다 끝났을 때 같이 싱어롱으로 따라 부르면 기가 막히죠. 폭발하겠네. 네네네. 저희 예. 오히려 관객 여러분들보다도 저희가 더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와. 2604님이 10년 전 현 남편 그러니까 전 남친이랑 꿀 떨어질 맞겠죠? 제가 잘 읽고 맞죠. 꿀 떨어질 때 봤던 뮤지컬 영웅 정성화 배우님 보고 집중하느라 공연 시간 내내 옆에 있는 남친 손도 안 잡았어요. 요즘도 남편은 정성화 배우님만 보면 그때 얘기해요. 이럴 때 하긴, 예, 원래 이렇게 손잡고 보잖아요. 네. 근데 집중하느라고 손을 안 잡았어. 하긴 이제 그 뭐 손을 잡 는 거 안 잡는 거는 다 본인들 자유지만 네. 뮤지컬 영웅 보면서 손 잡기는 약간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아니에요. 어깨 왜? 어깨 이렇게 머리 기대어서 동지애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동지애. 아니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꽉 잡는 거. 네. 아 그건 되죠. 동지처럼. 그래 꽉 잡게 될 거야. 이렇게 포근한 이런 건 아니야. 꽉 잡어. 4412님이 근데 오늘 민우혁 배우님 외모가 너무 빛이 나네요. 너무 잘생긴 안중근 아닌가요? 보라로 보는데 거의 20대 배우 같아요. 근데 민우혁 씨는 뭐 항상 그 빛이 항상 나요. 저래요. 네. 네. 항상 저울 제가 민우혁 씨한테도 얘기했는데 불의 명곡에 맨 처음 나왔을 때 네. 너무 잘생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난 그때 몰랐어요. 그치 거의 그때 완전 무명이었죠. 예예. 예. 예. 너무 잘생긴 애가 이랬어요. 네 맞아요. 우리 표현으로. 예, 예. 뭐지? 노래도 너무 잘해? 막 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불공평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민우 역시 보면 잘생긴 대다가 노래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인성 좋고 인성도 유쾌하고 사람이 네. 자 여러분 오늘 민우 역 특집입니다. 민덕 씨, 좋겠다 진짜. 예, 진짜. 아, 우리 형들이 오늘. 예. 자, 이혜민 씨가 양준모 배우님 귀엽고 멋지고 연기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섹시함에 빠져서 SNS에 찾아보니 이젠 안 하시더라고요. 양준모 배우님이랑 소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극장, 하셨다가 안 하시는 거예요? 극장에 오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 형님께서 제가 안 가진 거를 갖고 계시네요. 귀여움. 아니 우리 아니 근데 양준모 씨는 너무 놀란 게 딱 가만히 있을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데 싹 웃을 때는 굉장히 또 귀염상이 인자한 웃음. 예, 예. 그러네. 맞아요. 그런 건 그 사람의 생활이 묻어나는 그렇죠. 미소 아닙니까? 평소도 되게 인자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 예. 예.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선배들한테도 인자해요. 아 극장에서 네네. 소통이군요. 네. 그러니까 SNS를 하시다가 안 하신 거예요? 예, 좀 좀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힘들죠. 예. 사진 찍고 이러려면 힘들어. 평소에도 안 했는데 예. 좀 안 하게 되니까 예. 더 안 해. 손나린 씨가 네. 22년 2학기 기말고사 한국사 범위가 딱 일제강점기 부분이라서 시험 직전에는 누가 죄인인가 달달 외워서 한국사 1등급 받으셨대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보라를 보신 분들 또 최파탈 들으신 분들 진짜 예 특별한 기억으로 남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특급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자 안중근 역할을 맡은 세 배우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 씨가 함께 부르는 누가 죄인인가. 와 이건 정말 여기서 최파타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최파타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저희가 세 명이서 부른 것도 처음이고. 세 명이 안중근이 모였습니다. 네. 아, 예. 자 누가 죄인인가. 우리 손나린 씨 더 반가워하시겠네요. 달달 외워서 한국사 1등급 받았으니까. 자 누가 죄인인가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산 늑약과 정미 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인가? 누가 죄인가?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살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이 사인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한다. 누가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조도선, 피고 유동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대한 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그로린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로의 죄 때문이다.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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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안중근, 피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하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우자 과연 누가 죄인인가?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 씨가 함께 부른 누가 죄인인가 라이브로 듣고 오신 지금 시각 1시 45분 46초 7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코러스가 많이 나오니까 언제 부르는 거야 언제 부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마 이제 그 공연장에서는 네. 이제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안무와 함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명도 많이 바뀌고 예. 그러니까 생동감이 엄청난 그런 네.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안선영 씨가 어머나 이 생동감 무엇인가요? 앉아서 나오는 이 웅장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새삼 어떻게 앉아서 그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앉아서 와. 네, 앉아서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아 맞아, 우리가 좀 이렇게 고음일 때는 목도 좀 빼고 이러면 좀 낫잖아요. 네. 네. 좀 서서 그래서, 동작을 하면. 그래서 저는 아까 서서 했습니다. 예. 네, 앉아서 도저히 못 부르겠더라고요. 아, 그 노래는 서서 불러야죠. 맞아요. 다 어람 씨가 네, 세 분 성대에 순금 들러드리고 싶네요. 아, 순금 이미 들르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아, 이진희 씨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는 넘버예요. 이런 것도 싱얼롱에 있으면 막 너무 힘차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예. 이제 다 같이 부르기에는 누가 죄인인가는 좀 너무 그 네. 제목이 많아서 이게 외워야 되고 그래서 좀 안 맞아요. 아, 그래서 뭐 두 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뭐 어디 가서 영웅 노래를 좀 부르면은 1번이 누가 죄인인가 불러주세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부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예전에 제가 그 노래방에 놀러 갔는데 그 저녁에 갔는데 옆방에서 누가 부르고 계셨어요. 이게 있어요? 누가 제인인가요? 한번 부르고 싶다. 네, 누가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네, 있어요. 한번 불러주시고 계세요. 문 딱 열고 들어갔어요. 같이 웃겼겠다. 깜짝 놀라겠다. 7442님이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수업 중에 들었다며 반가워하네요. 멋지십니다. 자, 8084님이 민우혁 배우님의 영웅 보러 가서 누가 죄인인가 듣고 배우님한테 빠져서 회전 돌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계속 회차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회전문 문화라고 해서 이제 공연은 예. 좀 이런 문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신 분이 한번 보지 않고 맞아. 여러 번 예, 예, 예.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간다. 그런, 네. 그런 의미로. 아, 네, 네.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간다. 네, 회전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네요. 네. 6636님이 예, 영웅 진짜 저의 첫 뮤지컬인데 이 부분에서 눈물과 소름이 양준모 배우님 버전 듣고 진짜 펑펑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생각보다 첫 뮤지컬로 영웅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다. 왜냐하면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 맞아요. 아 뮤지컬은 재미없어, 네. 뭐 어려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너무 좋다 뭐 이러면서 네. 계속 이제 매니아가 되는 맞아요. 이 작품으로 진입하신 여러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고맙죠. 자, 네. 오늘 최파타 정말 난리 났네요.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뮤지컬 영웅의 새 배우 정성화 씨, 양준모 씨, 민우혁 씨 함께했는데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도 공연을 하시고 계시죠? 네, 지금은 마곡에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예. 있었는데요. 이제 그 저희가 2월 말까지 공연을 하고 네. 잠깐 한 15일 정도 쉬었다가 쉬어야죠. 네, 예. 이 마곡에 있는 공연장에서 한남동으로 옮깁니다. 네. 한남동에 있는 공연장으로 옮기네. 아, 그 파란데? 네네. 예예예. 예, 예. 아무나 아시는 분들은 전부 아실 거예요. 네. 거기 어딘지. 네. 5월 21일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공연을 하신다고요. 자, 뮤지컬 영웅 절찬리에 공연 중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최파타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뭐 저는 최파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정말 자주 나왔고 근데 오늘 정말 특별히 예. 제가 정말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우리 형님들과 함께해서 더 뜻깊고 네.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특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네. 매번 나오면 느끼는 건데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음료만 없을 뿐이지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가면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 예. 자, 우리 양진모 씨. 네, 저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네. 좋고요. 이렇게 세 명이서 언제 하나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하게 돼서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모인다는 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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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제작 발표에도 따로 없었어. 맞아요. 그 연습 때 빼고는 우리가 이제 셋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 없어요. 매번 이제 공연 날이 다르다 보니까. 아,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영화도 네. 지금 개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가까운 성향 봐주시고요. 맞아요. 영화 네. 영웅도 뭐 난리 났죠. 지금 예. 예. 역주행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지금 영화도 회전문을 돌고 계신 분들 계세요. 맞아요. 네. 그것도 300만이 넘었잖아요. 예, 저희가 어제 예. 집계로 320만. 네. 와, 그러니까 예. 자, 이제 한남동의 그 파란극장에서 또 네.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좋네요. 네. 네. 자, 그럼 끝곡으로 영화 영웅의 OST 정성화 씨 등 출연진들이 함께한 그날을 기억하며 들으면서 새 안중근과는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